일요일이 지나가고 있다. 오늘도 홀로 사주를 타로 사주를 보려고 한다. 일명 타로 재미다. 2022년 대통령이 누가 될까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 서민들 삶에 누가 된들 달라진 건 없다. 60년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더라. 단지 좋고 싫음이 있을 뿐이더라.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보수 우파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 달라진 건 없더라. 그래도 궁금하다. 2022년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궁금하다. 그래서 그냥 또 본다. 이 낙연 씨를 먼저 본다. 지금 나온 잠룡은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이다. 기억, 니은 순서가 없다. 윤씨고 이씨다. 그래서 야당 한 명, 여당 두 명이다. 여당 한 명을 먼저 보고자 한다. 나이가 가장 많다. 이낙연 씨를 먼저 본다.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다.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다. 가슴이 먹먹하다. 모든 게 꼬여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다.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나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것을 문빠라고 하는갑다. 문빠들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상했는 그런 느낌이다. 많은 것이 얽혀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이 되는 것 같다. 이분에게는 어떤 중심이 필요하다. 확고한 중심이 필요하다.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다.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느낌이다. 이 갈림길을 잘 벗어나야 되겠다. 자기 색깔을 확실히 보여야 되겠다. 이빠 저빠 따라가다 보면 이빠 이빠도 아니고 저빠도 아니겠다. 자기 색깔과 자기 확실한 정치 색깔, 한번 주장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간 카리스마가 필요하다. 카리스마가 없이 남의 눈치를 보다가 지금은 엉망진창이 됐어.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고 헤매고 있다. 난국에 빠진 그런 일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는 것 같다. 이제부터라도 정치는 생물이다. 생물의 색깔을 드러내기 바란다. 야당을 보고자 한다. 야당은 현재 잠룡은 윤석열이다. 직급은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라 그런지 금이 나온다. 금이다. 검찰총장의 카드라서 금이 나왔다. 윤석열 카드를 오픈한다. 이분은 뭔가를 많이 숨기고 있다. 지금은 등을 보이고 있다.
등을 보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태양이 부적도 있고 욕망이 꽉 차 있다. 지금은 등을 보여서 속내를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물어주기를 바란다.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운 리더를 기다린다. 야당이 아닐까? 보수우파가 아닐까? 이분은 많은 사람을 사랑을 받는다. 여러 사람이 좋아할 그런 사람이다. 이 감춰진 속에는 임금을 바라는 카드가 나왔다. 지금은 등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임금을 바라는 카드가 나왔다.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가 할 것 없이 지지한다. 이번에 운세는 점점 좋아질 그런 운세다. 욕망은 가득 차 있지만 지금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러나 가슴은 여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지지가 몰려온다. 표를 물고 오는 행복이다. 속내는 야망이 크고 꿈도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이다. 어쩌면 호랑이 등에 탔을 수도 있다. 내리면 물려 죽는다. 시대가 그대를 원하고 임금은 하늘이 만든다. 세상이 그대를 부르면 도망갈 길은 없다. 아마 이 호랑이 등이 영원히 타야 될지는 모르겠다. 느리면 여우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여우들인데 물려 죽는다. 차라리 호랑이 등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나왔다. 이재명식 카드다. 현재 여당 쪽이다. 경기도지사를 맡고 있다. 이재명식 카드를 오픈. 지금은 대세를 많이 잡은 행국이다. 욕심도 상당히 많다. 따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몇 분의 갈림길이 있단다. 이분이 정작 네이스가 시작되면 대선의 네이스가 시작되면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어느 쪽을 안아야 될지 갈림길에 빠지고 많은 지지자들에서 혼란이 좀 오는 그런 행국이다. 그러나 지금 운세는 상당히 강하다. 특히 여성 팬이 많다. 이 시대 여성들은 카리스마를 원하는가 보다.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원한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혼돈이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색깔을 내야 될지가 이분에겐 때로는 딜레마가 되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여성 팬이 많고 자기 색깔 또한 확고하다. 욕망도 상당히 많다. 많은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네이스에 가면 결국은 두 사람이 경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서 많은 파열음이 나오고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지금의 아무것도 아닌 동지도 결국은 등지 속에서 파란이 일어나서 시끄러워지는 행국이다. 현재의 운세는 상당히 강하다. 이분은 많은 고비를 넘었다. 많은 고비를 넘어서 또한 그 고비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색깔론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마 지지자들의 성령이 아닐까. 지금은 이쪽 저쪽을 다 안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 한쪽의 색깔을 내야만이 그쪽을 안을 수가 있다. 그 생각을 많이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생물이다. 정치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운세가 상당히 두 분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한 분은 좀 약하게 나온다. 그렇지만 이 운세란 것은 늘 생물이다. 언제 바뀔지 모른다. 세상에 이목으로서
경기로서도 세상의 변화와 그 시간의 어떤 타이밍이다. 또 거기에는 운세가 다른데 이분들은 모두가 겨울생이다. 내년부터 오는 모두가 다 좋아지는 운세다. 그런데 결국 자리는 한 자리뿐이다. 세 사람이지만 한 자리는 한 자리뿐이다. 그것은 임금은 하늘만이 안다. 결국 하늘이 정해 줄 것이다. 내년부터는 많은 경쟁이 될 것이고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용리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세 분의 머리는 상당히 복잡하다. 보수 우파는 대상이 없다. 진보파들은 두 명이나 있는데 보수 우파는 잠룡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을 안으려니 두렵기도 하다. 내 편인지 네 편인지가 두렵다. 또 이분은 색깔을 내지를 않는다. 그래서 어디로 가일지가 컨비션 효과가 적을 뿐이다. 우파의 보수 우파가 컨벤션 효과를 내려면 잠룡이 한 명 더 나와야 되는데 잠룡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문제로다. 남쪽에 기운이 와서 원희룡수일까? 오세훈씨일까? 안철수씨일까? 누군가 한 명이 더 나와야만이 2대2로서 컨벤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오늘의 다루점이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정치는 생물이요, 파동이다. 좋은 임금이 나와서 이 세상을 니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모두의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는 니 편 내 편이 보이기 않았으면 한다. 서초동이니 저쪽동이니 이런 모습이 더 이상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5년 동안 실물이 나는 것 같다.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기 싫다. 니 편 내 편 가르는 이런 세상은 이제는 정말 질린다. 우리는 질린다. 모두의 대통령을 원한다. 오늘도 나 홀로 점을 보았습니다. 시시콜콜 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